투명 디스플레이. 사실 영화에서나 나오는 것이라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투명 디스플레이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것도 그냥 디스플레이가 아닌 OLED 디스플레이로 말입니다.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문예 군주를 꿈꾼 왕세자 휴명 전시에서 LG 디스플레이의 55인치 투명 OLED 디스플레이를 활용해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D군도 직접 찾아가 봤는데요. 투명 OLED 디스플레이를 통해 깊고 선명한 화질로 보여지는 200년 전 자경전 감잔치의 모습은 정말 황홀했습니다. 게다가 영상 뒤편으로 비치는 유물들은 몰입감을 한층 더 높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어떻게 투명 디스플레이가 가능한 것인지 D군이 최대한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명 디스플레이에 OLED를 사용하는 이유는 스스로 빛을 내는 OLED 특성상 보다 간단한 구조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OLED는 빛을 내보내기 위해 보통 한쪽 장극에만 투명한 소재가 사용됩니다. 반면에 투명 OLED는 발광층을 감싸고 있는 양쪽 전극 모두 투명한 소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양방향에서 투명하게 보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차후 투명 OLED 디스플레이가 상용화된다면 주거 공간, 매장의 쇼윈도, 자동차에까지 폭넓게 사용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지니고 우리의 삶을 다채롭게 채워줄 투명 디스플레이, 앞으로 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D군이었습니다.